이게 오늘 제목입니다. 반기문 문재인 흑영령 대통령 후보의 차이점과 한반도의 풍전등화. 알겠습니까? 예, 한반도가 지금 풍전등화라는 거 이해하시죠? 예, 이런 풍전등화가 왔을 때 평범한 사람이 와야 될까? 특수한 사람이 와야 될까? 그래서 내가 와 있는데 새치기를 막 하고 있어. 맞아, 맞아요. 방송사들은 힐러리를 막 띄우는 거야. 근데 0.1% 지지받던 트럼프가 맨 마지막에 16명 중에 꼴찌 맞아, 안 맞아요?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야. 앞에 16명이 있어. 그런데 내가 트럼프를 보자마자 1년 2개월 전에 공화당 후보 16명 중에 꼴찌인데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.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. 야, 나오죠? 그러면 그렇게 미래를 꿰뚫어 보는 자가 우리나라가 필요해, 안 해요?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속합니까?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어쩌다가 그런 자리에 온 거예요. 상 100점. 그러니까 내가 뭐 관상 100점이라서 100점이 아니라 내가 테레비 나와서 내가 공약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을 다 잡아넣어야 되겠습니다. 내가 저 국회의원들 300명을 가지고 허경영이가 뭐 결혼하면 1억을 주고 국민 배당금 150만원씩 주고 70세 65세 넘으면 70만원씩 주고 애 낳으면 3천만원씩 준다. 이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? 아무도 안 해줘요. 아무도 안 해줘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당이나 야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저 공약 할 수 있을까? 내 밑에 국회의원이 100명이 그 놈들을 내가 나중에 잡아넣을 수 있나? 없어요. 나라를 혁명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이 같이 떨거지가 밑에 없어야 돼. 맞아, 맞아요. 자기 자식, 제2의 최순실이를 100명씩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, 맞아, 맞아요. 그들이 제2의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야.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 밑에 국회의원 100명이 열심히 찍어줬는데, 성공도 해줬는데, 야, 너 그 전북함으로 들어가. 너가 저 정신 지도자, 정신 교육대 다 들어가. 그래. 내가 100명 다시 만들어서 이 공약을 과감하게 할 거야. 해주겠어요? 맞아 죽어요.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 버려. 탄핵으로. 노무현처럼. 맞아, 맞아요. 근데 허경영은 TV 토론할 때 국민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요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. 요거 하려면은 국회의원을 일단 300명은 거처장스럽습니다. 맞아, 맞아. 그리고 이거를 TV 토론 때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전부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래. 맞아, 맞아요. 이 초헌법적인 행위가 현행법에서는 어렵지만 비상기업원에서 초헌법 행위를 대선 때 내가 하겠습니다. 내 찍어주면 하라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내가 압도적으로 붙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? 나는 내 밑에 몇백 명의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그거 잡아넣는 거야. 식은 죽 먹기지. 맞아, 맞아요. 이렇게 해서 한국의 역사가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정치를. 그런데 뭐 이분이 정치를 바꾼다고 그래. 저분 밑에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모일까 모일까? 그러면 그 모인 그 사람들 배신하나? 못 바꿔요. 그거 잡아넣지도 않지만 이런 거 줄까? 뺏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야. 뺏어가지 않으면 최악의 경제 상태가 오는 거야.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통령 투표를 허경영 없는 데 가서 투표를 했다. 허경영은 출마 안 했는데 대통령 투표로 갔다. 그러면 박근혜보다 먹고 살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? 아랫도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고생하게 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허경영이란 사람의 함수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는 중도야. 중도 맞아, 맞아요? 여기는 보수야. 여기는 진보야. 나는 나가면 여기 표 가져와, 안 가져와? 문재인 쪽의 지지자 중에 젊은 사람 많아, 안 많아? 그 사람들 허경영 광팬들 맞아, 맞아? 이동하겠어, 안 하겠어?
보수 세력들 나한테 이동하겠어 안 하겠어? 150만원 하고 70만원 포기할까? 봐, 이 사람 붙으면은 혹시 15,000원 줄까? 안 줘요.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? 빚 좋은 개살구야. 맞아, 안 맞아요? 여러분들은 지금 빚 좋은 개살구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. 그리고 방송사들은 지금 빚 좋은 개살구 쇼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. 힐러리가 붙는다고 막 떠들어 살 때 트럼프라는 사람은 완전 미치게이야, 미치게이. 여자를, 여자만 보면 가서 엉덩이를 콱 잡고 이런 사람이야. 맞아, 안 맞아요? 어, 그런 사람이야.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고 미인을 꽤 차고 있고, 뭐, 그래, 안 그래요?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대통령상이야. 예. 이 사람은 개구리상이고, 이 사람은 소상이야. 맞아, 맞아요. 예. 개구리는 펄딱펄딱 뛰어다니면서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야 돼. 그러면 서민들, 국민들을 앉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? 먹고 살 수 있어요?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거야.